내가 매니엘인데 평생 커피 못 마신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동생은 매니엘이가 심해서 지금 귀안 쪽에 보청기를 끼고 생활합니다. 귀에 이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매니엘을 병에서의 가장 중요한 치료가 이 매니엘병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귀고혈압, 비당뇨, 달팽이관 안이 풍선처럼 막 빵빵 부푸는 그런 병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달팽이관 안에는 세 구획으로 돼 있어요. 이런 그 내림프액과 외림프액, 즉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설명 받아도 되는데요. 그 림프액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달팽이관의 정말 중심을 이루고 있는 포타슘, 즉 칼슘이 높은 그 내림프액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빵빵하게 부푸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 거, 짠 거, 매운 거, 국물, 소금, 설탕, 나트륨, MSG 맛소금, 인공적인 색소, 합성 착향료, 인공적인 걸 많이 먹으면, 우리 소금 많이 먹고 짠 거 많이 먹으면 막 몸이 붓듯이 달팽이관 안에도 인공용질, 솔루트가 많아서 주변의 물을 흡수해서 빵빵 풍선처럼 부푸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매니엘병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려워서 제가 귀고혈압, 귀당뇨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달팽이관이 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 때 귀가 먹먹하고 더 부풀게 되면 청력 소실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저음역에서 청력 소실이 있고 청력 소실이 있을 때 아주 심한 이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압력이 굉장히 커지거나 빵! 풍선이 터지게 되면 굉장히 극심한 이 어지럼이 생기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매니에르병이라고 합니다. 이 매니에르병에서 청력 소실이 있는 이 저음역 난청이 오는 경우가 이제 주로 초기에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매니에르병의 초창기의 증상을 이제 저음역 난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팽이관, 즉 소리를 듣는 곳의 팽창이 결국에는 어지럼기관까지 순차적으로 파급되면서 어지럼병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 바로 이제 매니에르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매니에르병에 관련된 우리 재미난 댓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매니에르인데 평생 커피 못 마신다고 보면 됩니다. 행복이 없어집니다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 커피를 못 드신다는 것보다는 이 커피와 관련된 그 안쪽에 섞인 카페인 그리고 설탕, 과당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디카페인 커피 같은 걸 사셔서 물을 조금 반 정도 타서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즐기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권해드리는데, 아주 진한 커피를 드시게 되면은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고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니에르병이 심해진다고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요. 이제 믹스커피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믹스커피 안에는 이제 다양한 재료들, 특히 이제 설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아주 반복적으로 여러 잔 매일 드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리 저는 다이어트 했어요 해도 여기서 섭취되는 이 설탕 소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솔루트 용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제 매니에르병이 심해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려고 하시는 거지 커피를 제한함으로써 본인의 그 행복을 의사들이 망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는 분들은 식사 염분 조정하고 그리고 긴장을 풀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처방약 바꾸는 내내 호전이 안 되다가 전기침 치료 받고 나으셨다는데, 네, 사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매니에르병에서의 가장 중요한 치료가 바로 이제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소금기, 물기, 나트륨을 빼주는 약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약한 고혈압 약으로도 쓰였고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살 뺀다고 많이 드시기도 했었죠. 이 이뇨제를 한 반알 정도만 아침에 드시면서 음식 조절해야지 이렇게 좀 조정하실 수 있으면 2주나 한 석 달 복용하시면서 이렇게 대처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매니에르를 잘 조정하실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약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음식 조정. 단 것, 짠 것, 매운 것, 국물, 특히 국물에 이런 소금, 설탕,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가급적이면 제한하려고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건더기만 드시고는 이제 국물을 버려버리는 그런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여러 인공적인 솔루트를 항상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이런 뭐 침이나 마사지처럼 본인의 어떤 긴장을 이완하고 수면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본인 스스로 찾아서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뇨제가 중요한 치료이며, 그리고 이제 난청이 심하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메니에르 병과 함께 동반되는 난청은 돌발성 난청으로 취급될 정도로 굉장히 심한 난청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라는 항염 제제를 청력을 돌리기 위해서 드시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메니에르 병의 중요한 약제는 이뇨제, 그리고 청력을 돌릴 수 있는 스테로이드, 그리고 항상 생활 속에서의 식이 조정,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생은 메니에르가 심해서 지금 귀안 쪽에 보청기를 끼고 생활합니다. 귀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네, 이런 그 역사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메니에르 병이 처음부터 메니에르 병이라고 발견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년의 여자들이 점점 청력이 안 좋고 이명이 있고 어지럽다고 계속 호소하면서 5년, 10년, 15년, 20년 하다가 거의 70%, 80%의 난청, 심한 난청을 보이면서 아주 극심한 어지럼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메니에르 병이라고 말씀을 하게 됐고, 그게 바로 뭐 거의 2000년 전후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초창기에 있는 분들이 저음역의 난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의사들은 메니에르 병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갑자기 저음역의 난청을 호소하고 귀가 먹먹하고 관련된 어지럼이 있다 하면, 아, 차후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메니에르 병의 전조 증상인 급성 저음역 난청이다라고 우리가 진료하고 미리 그 메니에르 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니에르 병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초기 단계인 귀가 멍멍한 증상인 이 급성 저음역 난청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귀가 멍멍한데 무슨 감기 걸려서 귀에 물 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런 게 아니라 메니에르 병의 전조 증상인 급성 저음역 난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